예, 맞아. 냄새 나네. 향이 너무 좋죠. 어. 그래가. 됐어요? 그, 저 겨울에 안에 들어올라고. 그, 커피. 근데 이제 네.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그래. 그 겨울에 살아남을지. 예. 어, 근데 정원이 깔끔하다. 예. 근데 커피나무하고 치사나무하고 꽉 같아. 예. 아, 그럼 그러니까, 키우는 방식이 같다는 거예요? 아니, 전복을 하려고. 아. 치사가, 예. 치사가 추위에 살아남는 걸 더 잘할 것 같아. 아, 그렇죠. 그러면 예. 치사나무는 살아남고 커피는 살 수 있잖아. 전복하면 한번 해보시려고. 아. 예. 그런데, 예. 그래가지고, 이것 이것도 옆으로 누웠는데. 이게 비가 와가지고 누워버렸어.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이건 이거는 잎이라 이건 잎이고. 엄청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람으로 치면 발하고 다리도 굽고 몸통 굽고 많은 거 똑같아. 어디가 줄기 어디가 다. 이거는 잎이라 이거. 이건 잎이고. 겨까지 하는 게 있는데 그지? 네, 맞아요. 겨까지가 그 몇 년 후에 내가 이제 알았거든. 몇 년? 몇 년 걸렸어 몇 년. 네, 영수 봐, 봐라. 이거 있잖아. 이거 한번 봐봐. 네, 네. 모르겠어요. 작년에 했는데 다 실패했거든. 일주일 자다 다 죽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5월달에 했는데 이게 추워. 그 밤에 온도가 20도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거든. 그리고 7월달에 하니까 다 사는 거라. 요거 이제 가래나무에다가 요게 가래나무에다가 요게 이제 호두. 네. 네,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이 묘목이 한 2만 원 정도 해. 그 증거로 사면 20만 원이잖아. 어떻게 키운지 몰라가지고 농민한테 하니까 끈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이걸 옆으로 이렇게 펼쳐줘야 꽃이 많이 온대. 아 이게 그 이건 뭐예요? 사과 밀식 재배. 어. 네. 그래가지고 가까이 부츠가 키우는 거야. 왜 그러냐면 따기 쉽고 일하기 쉽고 근데 옛날에는 사과를 크다게 해가지고 한 그릇에만 수백 개씩 일리도록 해가지고 해야 된다. 그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맞아. 고추는 늘 여기서 다 먹고 상추도 뭐 이렇게 근데 상추 나무가 됐네. 생각보다 정말 깔끔하게 상추구나. 선배 마시는 거야? 아니면 언니도 같이 하는 거야? 와이프도 하지. 이게 뭐죠? 이게 뭐더라? 이게 뭐죠 이거? 아 이게 이거? 그 뭐 와이프가 하는데 자기가 뭐 좋아해서 했다 하는데 실패했다 하더라고. 아 향 끝내주는데? 뭔데? 만져봐요 향이. 루꼴라 바질이네요. 바질. 향이 딱 바질이네. 향이 막 끝내준다. 이 바질 진짜 맛있는데. 향. 와. 바질 맞아. 너무 좋다 향이. 맛있는데. 수국. 포도나무 덩굴 2층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참 멋있다. 아 작년에 심었는데. 네. 빨리. 어. 근데 이제 이게. 바퀴를 길게 가는 거야. 아, 그래, 와이프가 아 이게 도저히 너무 마당에 들어오자. 소나무. 야 이게 소나무도 멋지다. 이게. 저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본가가 있지 않고 여기 아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아 여기 뭐 나무 종류가 많네. 엄나무도 있고 뭐. 뒷마당에 이런. 아, 자두나무 있고. 예, 네, 엄나무. 네, 최근에 했는 게 돌 깔아가지고 리콜 코드 나 완성하셨는데 버섯 키우고 며칠 전에 왔을 때 이게 없었는데 모태가 어떻게 해요? 그 지금 저거 하지 온라인으로